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KBS 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태문화센터가 오는 10월 한과일을 맞아 추석이라는 주제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국의 추석보다 열흘 정도 이른 23일 타코마 아태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를 미 주류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한식과 한복을 주류사회와 타민족 사회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식은 꺽두쇠 사물놀이팀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한 타코마시 메릴린 스트릭랜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태문화센터는 그간 아시안 컬처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인석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열게 된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슨 행사든지 많은 기대를 하고 하지만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웅성웅성 하시면서 이렇게 한복 대려도 많이 하시고 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러는 걸 보니까는 감격해요. 박경식 부총영사도 워싱턴주 주류사회에 처음 열린 추석 행사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태문화센터에서 추석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또 그 우리 음악도 알려드리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에 그 오래 계셨던 어르신들 아마 추석 다가와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끼실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향수를 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권다향 명창이 이끄는 국악 한마당의 차례때 부르는 곡인 제례가를 시작으로 본국에서 초청된 사물놀이 공연단인 꼭두새의 장구와 북연주, 탈춤이 이어졌으며 워싱턴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인 사물놀이 한울림은 영남농악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송편 만들기, 종이 접기, 연등 만들기 등 참석자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외 행사로 볼거리가 마련됐으며 한국의 전통 게임인 줄다리기와 강강술래 등 단체 게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타코마 지역 한인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 단체 나누리에서 마련한 불고기와 김치, 잡채 등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무대 중앙에 차려진 공동 차례상에서 선조에게 잔을 올리는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브래드 오웬 전 부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타코마 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방문해 한인들과 인사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